늦은 오후가 되면 전국에서 온 외지 손님들로 갑부의 식당은 더 바빠집니다. 의자 몇 개 꺼야 돼? 두 개만. 두 개. 타 지역에서 무안까지 찾아준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까 승대 씨는 최선을 다합니다. 거기요. 며느리도 마찬가지네요.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? 바쁜데 어디서 안 와요. 어디가 안 와요? 예. 어디 가셨을까요? 모르겠어요. 어디 갔는가. 한 사람의 몫이 빠지니 남은 세 사람의 몫이 늘어난 셈. 아버지 기훈 씨는 대체 어딜 가신 걸까요? 아, 힘드세요? 힘들어. 우선 지금 해야죠. 더 못 찍었어요. 할 사람이 없는데. 할 사람이 없어요. 할 사람이 없는데. 아버님은요?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? 내가 물어볼게. 아버지 마감대는 오실 것 같은데. 일단 기훈 씨 없이 급한 불은 껐습니다.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일을 마치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족. 그런데 아버님 오셨다고? 그 습관이 있어서 들어오시면 빵빵 울리세요. 네, 뭐든 본인 왔다 나 왔다 이거예요. 이리 오너라 그거 하지. 팀장님 오셨다 하면서 다 나가요. 입장 소리 한번 요란한 기훈 씨. 1년 전 합류한 아들 내외는 365일 매일 듣는 소리라는군요. 그의 등장에 일동 기립하는 가족들. 많이 편하냐? 네. 며칠 좀 가져와봐. 마감 시간에 맞춰 외출했다 들어온 기훈 씨. 1년 전 아들 내외가 합류했지만 초보 사장 매출 관리는 아버지 기훈 씨가 엄격히 하고 있는데요. 과연 오늘의 매출은 얼마일까요? 얼마 안 긁어졌구먼. 얼마 안 됐구먼. 하루 매출 58만 7천 원. 59만 원이면 매출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? 아, 여기는 시골이라요. 그리고 멀리서 오시고 평일날은 이렇게 손님이 조금 그래요. 그리고 일요일, 토요일은 손님이 많고. 바로 확인해보는 주말 매출. 평일 매출의 약 3배네요. 전라남도 무안에서 집불로 자산 20억. 집불갑부 기훈 씨의 연 매출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계산해 약 4억 원에 달합니다.